김용옥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몇 해 전에 그 유명한 갈비집에서 네. 내가 얘기했잖아. 집에서 갈비집이었는데 손님하고 오셨고 우리도 손님이랑 들어갔는데 네, 맞아요. 있는데 아우 저렇게 깨끗하게 부르는 네가 있구나. 아유, 좋았다고 감사합니다. 팬이었다고 얘기를 했지 내가. 네, 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 SNS에 시청 소감을 올렸는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봐서 내가 답글도 올리고 그랬다고. 네. 아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에 위에 자유롭게 날고 있죠. 보내셨더라고. 네네. 감동 받았다고 처음부터 아니, 끝까지 울으셨대. 네, 맞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아유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그 천개 바람이 되어 그 네. 김영선 부른 노래 네네.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남훈이 선생님 첫 곡 그때부터 이미 너무 뭉클했고요. 쓸쓸하던 그 골목을 음정 박자 기교 테크닉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진정성을 선사할 수 있다면 아 그게 최고의 노래구나. 남훈이 선생님 통해서 배웠고 또 김영옥 선생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유 배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네. 격려를 해주시니까 아 정말 늙어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지금 행복해요. 아이고 또 저는 마야 씨의 나를 외치다 부르신 서희숙 선생님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아 너무 감동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그냥 구현해내시는데 오리지널 싱어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우연 선배님, 우연 배우님은 춤을 잘 추시던데?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예, 테너 파트장입니다. 아, 테너시죠? 맞아. 저희 테너에 맞아. 들어오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테너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테너입니다. 예. 예. 딱 들으니까 아, 테너예요. 그래서 아, 테너 받아줘요. 네, 받아줍니다. 아, 예, 아, 예. 근데 언급이 안 된 분들은 좀 행복하지 않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다 언급 아니 다 언급을 하고 싶은데 아니, 난 보지도 않네. 계속 자기 언제 아 전현무 씨도 노래하셨어요? 아 전현무 씨도 노래하셨어요? 죄송해요. 뭐 부르셨어요? 저분은 뭐 부르셨어요? 저분이요? 아니 죄송해요. 뭐 부르셨어요? 뭔가 불렀어요. 어떤 거 부르셨어요? 아 그 나그대에게 모두 드리려는 아, 아 맞다 그거 부르셨죠? 네. 아 죄송해요. 저분이 그거 불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분이 저렇게 직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그래미 시상식 심사위원이요. 아 진짜로? 되게 냉정하신 분이에요. 자, 그 기준으로 저희 합창단 좀 심사를 좀 해주신다면 뭐 평가하고 이런 거는 게재가 아닌 것 같고 저는 벌써부터 그냥 이분들의 마지막 This Is Me 무대가 너무 피날레 파이널이 기대가 되고요. 아유 큰일 났다. 벌써부터 되게 뭉클할 것 같고 와. 우리 음악 감독이신 또 최정훈 씨가 너무 가사를 잘 써주셔가지고 최정훈 씨 저 기억나시죠? 완전히 기억납니다. 네. 우리가 미용실 같아요. 미용실 같아. 그래서 미용실 같아요. 미용실 같아. 그래서 그 미용실 지금 머리 잘 뽑는다. 아니 거기 미용실은 머리를 안 잘라줘? 미용실은 둘 다 길어 머리가. 둘이 비슷하게 하게 놓지 않아요 머리를? 아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귀한 자리 또 해주셨는데 혹시 네네. 그 천개의 바람이 돼요. 혹시 원곡을 좀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들려주실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 뜨거운 싱어즈 합창단 단원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도 될까요? 듀엣을 해도 될까요? 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싱어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세팅. 우리. 진짜. 네. 보고 싶은 사람을 아이고, 보내요 네.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그때 기억해 주시네요. 아유 그럼 내가 그게 그때. 무슨 페 저기 가수를 많이나 아나 용기를 내서 인사해야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도 팬심은 똑같아. 아, 그때부터 듣던 노래지 그러니까 임영주 씨 네. 노래를. 네. 저 넓은 하늘 영옥생 센터 우리 임 선생이 옆에 영옥생 선생님이 센터시래요. 아 네. 내가 왜 센터야? 영옥생이 선생님 노래니까 선생님. 내가 센터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이상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난 너 때문에 울어. 난 왜 울어? 바람에 울고 노래에 울고. 속았어. 주민한테 속았어. 완전 울었어 우리 완전. 언니 엄마부터 시작이라니까.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엄마부터 계속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아 몰라. 이제 정말 저희의 최종 목표인 백상 예술 시상식의 멋진 무대를 약속하는 마지막 무대를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던 청계의 바람 대열을 함께 불러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
있죠.